안녕하세요, 공돌이 용달입니다. 요즘 들어 여러 실험들이 뭐 인스타, 페이스북, 틱톡 등 굉장히 또 많은 플랫폼에 퍼지고 있다고 해요. 그 중에서 조회수 1200만을 찍은 이 실험과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제보해주신 두 가지 실험을 오늘 해볼 건데요. 이렇게 오늘 밖에 비도 많이 오는 날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실험입니다. 벌꿀에다가 물을 넣고 이렇게 좀 흔들었더니 옛날 그 벌집 모양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? 그 꿀들이 어떻게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? 이게 또 인터넷에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실험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재료는 접시, 꿀, 그리고 물. 끝인데? 자, 일단은 벌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한번 맛을 보자고. 먹고 싶지. 자, 해보겠습니다. 꿀을 이 정도? 꿀을 이 정도 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됐다, 그치? 자, 이렇게 부어준 다음에 이제 한번 흔들어 볼게요. 오! 뭐야 이거? 잠깐만. 아니 이게 왜 생기는 거지? 근데 이거 그냥 이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꿀벌의 벌집이라고 하기에는 좀 구멍들이 네모네모하지 않나요? 보시면 벌집은 애초에 육각형이거든요. 육각형? 이 모양이 똑같은지 아닌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이빨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. 이게 만약에 벌집이라면은 모양이 되게 똑같아야 되는데 다릅니다. 사진 두 개를 보시면은 모양이 달라요. 자, 두 번째 실험은 바로 이겁니다. 이거는 좀 그럴싸하지 않나요, 여러분?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서 팬케이크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실험에 필요한 재료는 접시, 계란, 탄산수, 트레비. 자몽맛을 사버렸네. 먹을 수 있는 거죠.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아, 계란 두 개를 이 그릇에다가 부어보겠습니다. 이게 탄산수를 조금만 넣고 거품이 날 때까지 포크로 저어주네요. 제발! 팬케이크! 이게 누가 봐도 계란말인데 이거는? 대충 완성했고요. 프라이팬에 올려서 약 5분 동안 가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이 아니라 팬케이크입니다. 이렇게 팬케이크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해볼게요. 오! 팬케이크! 응, 아니야. 계란이야. 먹어보겠습니다. 토할 것 같은 느낌? 아, 분명히 계란 맛인데 약간 울렁거려요 속이 지금. 오, 괜히 먹었어. 먹어봐요. 저 안 먹으면 안 돼요? 먹어봐요. 안쪽 이거 안에 조금 계란 맛인데 비이상해. 비이상한 맛. 비린내 나는 계란 맛?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!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! 그리고 마지막 실험은 바로 이겁니다. Get yourself a glass of water and an egg. Take the gorilla nipple looking end and rub it on the egg for like 5 seconds. Drop the battery into the water gently. Salt, 3 shakes. 1, 2, 3. Take a banana and stir it up. Add 3 drops of soy sauce. It should look like this. Take any metal fork. Can't have a rubber handle. It's gotta be metal. Watch. Watch this. No! 일단은 이 실험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1200만입니다. 1200만. 이게 저에게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
제보를 해준 실험이에요. DM 도한 5개인가 6개 왔어요. 좀 약간 얼탱이가 없는 실험인데 아 뭐 일단은 뭐 해볼게요. 네 해볼게요. 재료도 다 사놨습니다. 투명한 컵, 바나나, 소금, 간장, 포크, 건전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. 뭐 일단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네 컵에다가 일단 물을 부어줄게요. 그 다음에 건전지 플러스 극을 계란에 문지릅니다. 나도 이제 미쳐가고 있다. 자, 그 다음에 굉장히 젠틀하게 건전지를 물에다 빠뜨리라네요. 소금은 하나, 둘, 셋. 자,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섞어줍니다. 간장 세 방울. 어? 뭐 상관없겠죠? 네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. 자 이제 이 포크를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우와 제보해준 사람 나한테 혼나야 돼 아주.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! 네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제보해주신 실험들로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. 거의 다 실패를 해서 여러분 좀 보면서 만족스럽지 못했을 거예요. 좀 이런 거 뭐 제보 막 하고 이러지 마십시오. 근데 이건 뭐 먹지도 못한 실험이잖아요. 뭐 아까 그 팬케이크 같은 실험은 아니 그런 것도 제보하지 마세요. 맛없어요 그런 거.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!